서울시장역에 하차를 했습니다. 여기서 이제 해운지, 해동수원지까지 약 3km 자전거를 타고 이동합니다. 이역도 포스팅 해야 됩니다. 아, 힘들었어. 너무 힘들어. 예전에 다 했는데, 뭐, 리마인드 차원에서 다시 하는 거니까. 말 건데, 이래, 한번 해. 군자는 대로행이라 큰 길로 가자. 열차는 잘 지어놨습니다. 역을 다녀보니까 역마다의 특징이 있긴 있어. 내가 부산시내 전역을 다 돌아다녔지만 제일 까다로운 데가 대티역이라 대티역. 구조가 좀 복잡하게 되어있어. 단역 원산무시장역. 현대 우체국을 지나고요. 해운대 우체국 뒤로 해가지고
회동 수원지 입구죠. 자전거는 출입이 안 되고요. 수변 산책로, 이 산행 많이 합니다. 자, 울산으로 가는 고속도로죠. 반여 농산물 시장역에서 반여로 금사로 수원지로를 타고 2.5km. 예. 여기부터 이제 나는 수영강 자전거길을 따라가지고요. 수영역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예.